3월 29일 월요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좋은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내 뜻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너무 의연하고 또 너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는 그런 강박증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뜻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기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가 농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내 뜻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다고 할 때에는 그 뜻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 좋은 기도의 자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라고 한다면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듣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서로의 뜻이 가까워지고 좁혀지는 것, 이것이 좋은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오랜 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요, 뭐 찬양과 함께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또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집중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치 땀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집중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정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한 것,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고집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 이것이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일이 너무 잘 돼서 그것이 우리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인격과 영성의 바닥이 얼마나 얕은지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낙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청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깨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다를 때에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굴복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그 경험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기도함을 통해서 늘 시험에 깨어서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